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라마 속 뉴스 자료 화면으로 실제 참사 현장 영상을 내보내다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금의 이해조차 지키지 않은 행태에 대중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3일 방송된 드라마 펜트하우스 3 13회에서는 주단태가 설치한 폭탄으로 인해 고급 주상복합 건물인 헤라팰리스가 붕괴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헤라팰리스 붕괴 뉴스가 전파를 탔고 뉴스 화면에는 폭탄 설치한 주단태 내부 구조의 정통해라는 자막과 함께 실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현장 영상이 쓰였죠. 헤라팰리스 붕괴 사고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있는 화면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이재민 뉴스 영상에 모자이크와 자막 변경 등의 CG를 입혀 사용했습니다. 포항 지진 사고는 당시 92명의 부상자와 1,800여 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는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무너지며 차도를 덮쳤고 시내버스 한 대가 아래에 깔려 버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대규모 인명사고였죠. 일어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며 최근 현장 검증이 열리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만큼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며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장면을 쓰게 된 경위를 파악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아픔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죠. 이에 문제 뉴스 장면은 참사 현장에 삭제된 채 재송출됐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학동 붕괴 참사 유족은 지난 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유언비어로 2차 가해가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SBS 드라마 사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고 토로했죠. 앞서 드라마 동백꽃필 물렵 역시 마지막 회에서 실제 사고 영상을 드라마에 활용했다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담당 PD가 사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 역시 2018년 자료 화면에 세월호 사건 당시 뉴스 화면 자료를 사용해 전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죠. 이처럼 실제 사고 영상을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된 상황에서 또다시 아무런 인식 없이 사용한 펜트하우스 3. 앞서 흑인 묘사 캐릭터로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것에 이어 실제 사고 장면을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연출까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린 드라마의 무책임 태도는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종영까지 단일에만을 남겨놓은 펜트하우스 3가 유종의 미는커녕 용두사미 모양새가 된 데에는 자극적이고 재밌게만 만들면 뭐든 괜찮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듣보.